너희가 지금 영어랑 국어랑 나이랑 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분인데 일단 다니는 학생들은 최소 90점 이상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학원 다니는 이제 이유예요. 너희들 실력이 늘려고 점수가 나오지 않고 학교 시험 그걸 넘어서서 영어 본연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고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그리고 영어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게 너희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목표로 학원은 그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뭔가 원래 하던 거를 포기를 해야 돼. 지금 현 상태에서 너희들 90점 이상 하려면, 그리고 고1 그게 이제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고2 거, 그 다음에 고3 거까지 나와야 돼요. 점수가. 근데 지금 현재 고1 거조차도 지금 아마 점수 보면 한 50점대 나올 거예요. 뭐 고2 애들 보면은 막 20몇 점 나오고 30몇 점 나올 거예요. 듣기 막 틀리고 지금 현재 너희들의 실력에서 그게 되려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노는 거, 뭐 쉬는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쉬고 핸드폰 하고. 그런 것들, 그거를 다할순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 안 나와. 너희들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미래가 아니죠. 현실이고 현재. 지금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 너희가. 아직 나 중3인데. 중학교 때더 놀아야 되는데.
놀지 말라 얘기가 아니죠. 할거 하고 놀아. 내가 할 거를 그래서 만약에 뭐 가족들끼리 뭐 어디 간다 뭐 가는 건 좋은데 본인이 할건 하고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부모님들은 그걸 잘 자세히 모르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너희 당사자, 너희 본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어랑 영어랑 수학에 정말 모든 걸 걸고 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다. 뭐 아니면 도 중간에 한 애들은 다 탈락. 애매하게 애매한 생각을 갖지 말라. 예, 현실이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일 때도 근데 시험 기간 아닐 때가 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을 3년 반 동안 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한 애들이 뭔가 자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부모님 힘들게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자기 앞길 잘 아빠가 할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너의 최우선 순위는 뭐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 하고 유튜브 보고 SNS 하고 그게 밥 먹여줍니다. 그게 너의 미래를 보장해줍니까? 그걸로 취업됩니까? 게임하고, 친구랑 톡하고, 그게 생산적인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니들이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거, 좋지. 근데 그 날라간 시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중에 부모님 탓할 거야? 아, 부모님 맨날 놀러 가자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이 없었다고? 나중에 20살 돼서 그렇게 할 거야?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탓한다고 뭐가 달라져? 전혀 달라지지 않죠. 그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니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부모님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 이 정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요,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순위는 너희들 찬영아, 너의 최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 네가 다른 거 준비할 거가 있으면 다른 거 하고. 근데 그 공부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모의고사 점수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 그다음에 수학 아니면 국어 그것만이라도 일단 해놔야 돼. 그런 애들이 나중에 탐구도 잘해. 그래서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든가 해야 돼요. 자신과의 그거에서 하는 게 얼마나 너희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지, 너희들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너희들 주장 다 버려야 돼. 아,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다 버려야 돼. 하고 나서 그건 다 하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그 불규칙 그건데, 뭐 니들 뭐 외운 애들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이번에 뭐 하면서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라서 내가 그때 줬었지, 아주. 줬는데 지금 이번에 초우스 그,에서 틀린 사람이 누가 틀렸었지? 이번에? 너희 둘이 틀렸잖아. 그죠? 그만큼 너희들이 뭐, 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일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대로 못 봤었는데 너희 중3이잖아.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내가 뭐 따로 발음해주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발음을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이거 할 때도 너희들 스스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좀 머릿속에 좀더 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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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지고 다 알죠? 컷, 컷, 컷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read red red 줄 이거 예전에 했고 다른 건 다 발음받고 이거 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이제 월요일까지 이거 해요고 이거 해서 테스트 할 테니까 다 했어? 영상 보냈어? 그 다음에 이거 문법 이거 문법도 빨리 끝내야 이제 다음 거를 하고 뭐 하던지 말던지 하니까 이거 그때 오영씨 이거 다 했었나? 15 유닛 15 그때 설명 다 했어? 설명 다 했는데 찬현, 이거 문법 책 펴. 인벤트를 두 번. 집에 두고 왔다고? 네. 왜 두고 왔어? 조금 하다가 두고 좀 하다가 두고 왔다고? 네. 한이랑 형님이 거기 설명 어디까지 됐다라고 체크 안 돼 있어? 뭐라고? 그 문제도 다 돼 있어? 네. 그럼 그때 문제 115, 115도 16번 15에 16번까지 했어? 이거 하다가 중간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일단 우리가 이제 니신 하고 해서 개념이 이제 뭐 가물가물 할 수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개념 뭐 그대로 하면 되죠. 찬영아 여기 봐 여기. 다행히 너는 일단 문법 이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다시 온 거잖아. 요거 문법 그 공백 있는 거는 네가 감안을 하고 해야 돼.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러면 나한테 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이제 은준이한테도 물어보면서 해서 이거를 채워야 돼. 네. 알겠지? 이거 그때 얘기했었잖아, 이거. 여기 지금 OC 자리에 쓰는 것들. 지금 동사 원형 쓰는 거, 근데 그때 뭐라고 했지? 여기 원형 쓰는 거 뭐라고 했어? 일단 사역동사 얘기했죠. 사역동사 make, have, let. 그 사역동사는 왜 원형 쓴다고 했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찬여 네. 원래 기본은 다 2야 2 정도야. 그래서 네가 머릿속에 딱 갖고 온 생각이 원래는 춘데 거기서 예외가 있는 거. 예외가 사역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뭐 이런 거 요 정도가 예외야. 원래는 2인데 사역이랑 지각이랑 이때는 2를 안 써.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억이 난다는 거지.
요새는 고등학교 지금 작은 거 기준으로는 다른 고등학교 비슷한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하게 본다? 영어에서? 뭐를 중요하게 본다? 문법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했어? 이 밑줄 쳐놓고 다섯 개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거 골라라. 문법상 틀린 거 골라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 네. 그렇지.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이게 왜 이걸 고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 그 서술형에까지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장우고 여기 장우에 있는 내가 다 그냥 닥치고 외우게 시키는 데도 있거든. 근데, 닥치고 외우게 시킨 상태로 해버리니까, 걔네들과 외운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그게 된 거야. 학교 선생님들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원리를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외우면,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는 이제 안 통해요. 아예 통학기 시키는 데가 있어, 고등학교 전체로 다.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점수가 안 나와. 근데 문법적으로 탄탄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나오는 구조야, 지금, 고등학교. 너 당장 이제 몇 개월 뒤면 고등학교니까 알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 건지를 좀 생각을 하라 그러지. 자, 그래서 원래 기본값이 뭐라고? 찬양아? 원래 기본값은 2야, 2부정사. 여기 2부정사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이거야. 근데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라고 했지? make, have, let. 근데 여기 help는 준사역이죠. 그래서 help는 준사역이라서 여기 help가 나오면 준사역이니까 뭐랑 뭐 쓴다? 원형. 일단 사역이니까 원형. 그 다음에 to도 쓸수 있어. 왜? 얘는 준사역이니까. 나머지 절반은 다르니까. 알겠어? 그래서 help는 두 가지 수준인가? 준사역, 그래서 원형하고 to 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온 거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써. 뭐랑 뭐 쓴다고 그랬지? 지각동사 나오면 뭐 쓴다고 그랬어? 그 동사 원형하고 ing. 찬혁이 왜 동사 원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원래 2가 있었는데 2를 탈락시킨 거야. 왜 탈락시켰을까? 여기 지각 동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거거든. 이게 뭐랑 관련 있다? 생존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제 급하지. 급하니까 툴을 쓸 시간이 좀 촉박한 거야. 그래서 우리 툴 쓰지 말자. 그래서 툴안 써, 지각 동사는. 됐지? 그 다음에 ing는 왜쓸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지각한다는 것은 뭐야? 어떤 진행 중인 걸 우리가 지각할 수 있죠. 뭐 많은 진행 중이던 걸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각 동사의 특성상 그래서 ing도 쓸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역동사는 to를 탈락시킨 동사 원형. 왜? 너무 자주 나오니까. make, have, let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귀찮아. 그래서 to를 탈락.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거였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얘기했던 기본값 to고 그래서 이런 뭐, 이거 동사 말고 더 많이 있죠. 근데 이거가, 봐봐. 동사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이게 OC 자리에. 이런 구조는 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뜻이 어떤 뜻이야? 시키는 의미야.
여기다가 그래서 혹시 안 쓰여 있으면 거기다 써놔. 이렇게 기본,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to 부정사 나온 거는 그 시키다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get 나오고 to도 그거 시키다. 시키다요. So wanted me to. 내가 to 하는 걸 원했다. 이것도 약간 시키는 그런 뉘앙스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는 이제 뭐, 현재 분사가 ing죠. 과거 분사는 pp고. 여기에 ing 쓰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지?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일 때랑, 그러니까 여기서 see here 이게 지각동사고, 여기 keep이랑 have 이런 건또 이제 ing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kept me waiting. 그는 뭐 했다? 뭐뭐 하게 했죠. 유지시켰지. 내가 ing 하는 거죠. 그래서 keep은 이렇게 ing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 ing. 근데 ing만 쓰는 게 아니고 pp도 쓸수 있는 거는 뭐랑 뭐의 관계가? o랑 이 둘의 관계가. 얘가 os야.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근데 얘가 얘를 당하는 거면, 얘가 이거 당하는 거면 뭐다? pp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했죠. I heard my name called. 뭐야? 나는 들었어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이름 입장에서는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ed 써야 된다. pp 써야 된다. 오케이? 됐죠? 이게 고등학교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매번 시험 때마다 나오는 거야. 5형식 구조는 그거야. 그 다음에 OC 자리에 뭐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쓰는 것들,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는 안 되고 보어 자리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동사 나오고 전치사고 keeps you in good shape. 뭐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 그러면은 116 쪽에서 116 쪽에서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자, 이거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에서 31. 이거 27번은 조금 어려운 건데. 27번을 맞췄어? 지금 너희 여자애들 27번 맞춘 거지? 근데 이게 여기 개념이 안 나온 거야. 근데 그게 투부정사 할때그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27번은 답이 뭐야? Found it difficult 그랬잖아. 니들 어떻게 맞췄어? 그냥 공부하는 것이라 그래요. 되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시라고 했다?
경선은 뭐라고? 강업죠. 강업죠, 맞아. 그거 생각해서 했다고? 현경이는? 저 이승 헷갈렸는데 저도 뭐라고 보니까 이승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 일단 지금 경서가 한 말이 맞고 너희 둘은 써. 여기서 이 구조가 이시 강업조예요. 이시 가짜고 그 다음에 저 difficult 자리가 그럼 무슨 자리일까? SVOOC야. 그러면 difficult 자리가 OC야. 어쨌거나 O형식이에요. 그러면 to answer the question이 뭘까? 얘가 진목적어야. 이제 가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진목적어가 나와야 말이 그 되겠죠. 가짜가 나왔으니까. I found it difficult to.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왜 가목적어를 썼을까? 이 진목적어가 to answer the question이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그 목적어 자리에 그냥 놓고 왜 안 그랬을까? I found to answer the question difficult.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가목적어를 썼을까? 하니 네? 너 가주어는 왜 써? 진주어가 길어서? 그러니까 원래 주어가 좀 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는 light에서 heavy로 가요. 그러니까 영어는 light가 가벼운 거잖아. 가벼운 거보다 heavy는 무거운 거잖아. 영어 특성상 앞부분에 가벼운 거 들려고 해. 앞에 가벼운 거.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길면 뭐예요? 앞부분이 좀 가볍지 않죠. 무거운 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기니까 이거를 이제 뒤로 보내지. 그래서 가져올 수 있고. 자, 그런데 뭐도 마찬가지라고? 목적어도 마찬가지야. 목적어도 이 목적어가 헤비하잖아. 그럼 얘를 헤비한 걸 뒤로 보내고 얘를 라이트한 걸로 바꿔준다. 그 라이트가 뭐야? 그 이시야. 가목적어.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거고 라이트 헤비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 이 출발은 그래서 I found it difficul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요걸 좀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뒷장 1번에서 4번 7번 없나? 됐고 1번이랑 3번 이거 영상 올릴 테니까 보고 차이는 해결 좀 보고 1번하고 3번 자 1번 뭐 가져와 뭐 이거? 이거 풀어올 거는 나오니까 두고 와도 돼 그러면 니들 숙제는 니들 숙제는 그거 아까 얘기했던 불규칙 그거 과거랑 과거 분사 뜻까지 그거 해오고 금방 하죠 주말에 어떻게 해올래? 일단은 뭐 얘기하고 좀 더 와서 내가 소프트 해야 되니까 얘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몇 기회 어떻게 해올래? 주말에 여섯 개? 여섯
중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8개 해야 봐. 8개 해봐. 알지? 해봐. 어. 어, 그래. 자, 일단 이거 보면은. 자, 영어로 옮겨 쓰시오. 우리말을 발음하는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발음. 자, 엄마는 내게 내방 청소를 시켰고 내 여동생에게는 숙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일단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는 엄마, 주어는 항상 은는이가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엄마는 뭐 mom 또는 my mom. 그다음 동사가 뭐예요? 시켰고지. 어, 그럼 엄마는 시켰다. 그러면 시켰다니까 뭐예요? made. made. 그럼 엄마는 시켰어. 그러면 시켰다라는 made. 그럼 여기서 mad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럼 사역동사는 몇 형식? 5형식. 그렇게 딱딱딱 돼야 돼. 그럼 5형식이니까 made 하고 그 다음 뭐 써야죠? 목적.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청소. 아, 을. 어, 잘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는 청소가 그 목적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대상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시켰는데, 누구를 시킨 거? 나잖아. 네. 그러면 나를 시킨 거, 나에게 이거 오씨, 그러니까 오에게 오씨 하라고 시킨 뭐 그런 거. 오케이? 그래서 mom made 그다음에 me. 그다음 뭐 써야 돼? 그다음이 이게 사역이니까 뭐 써야 한다고? 사역이니까. 어, 원래 기본은 투였는데. 그래. 사역이니까 2를 탈락시켜서 원형. 어? 동사 원형. 원형. 동사 원형. 그래서 뭐야? 청소하는 거잖아. 네. 청소하다가 동사니까 클린이죠. 네. 클린 내 방이니까. Clean my room. 그렇죠? 자, 됐고. 그리고 그리고 애기는 숙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다가 나겠지. 엄마는 주어가 한번 나왔으니까 주어를 또 쓸 필요는 없고. 어. 그리고 이제 and 이제 저는 동사가 뭐야 말씀하셨다니까 뭐예요? tell 이제 과거를 써야지. told 그 다음에 뭐 써야 될까? 나의 여동생이지. My sister. 얘는 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돼. 여기 told도 여기서 뭐야? 몇 형식이야? 5형식이란 말이야. 뭐뭐에게 뭐뭐 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5형식이야. 그래서 어 5형식을 생각하고 told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지. 그러면 told my sister. 그 다음에 OC 자리에 뭘 쓸까? 톨, 텔은 뭘 써야 돼?